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짜잔, 여기 앞에 보이는 CRS랑 같이 키우고 있는 바로 이 모스볼입니다. 자, 이 친구들을 오늘 뭐 할 거냐면요, 보스볼이랑 마리모를 막 키워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친구들 한번 꺼내서 번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모양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할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CRS를 키운 지 약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야, 여기에 한 마리가 알을 품고 있었는데 지금 치비 새끼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아이고 잘됐다. 어딨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 가리킨 부분에 여기도 한 마리가 있고, 여기에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자,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죠? 진짜 아직 태어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진짜 안 보여요. 어쨌든 번식 성공. 자, 바로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모스볼 아니면 마리모로 많이 불리우는데, 모스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아니면 수족관에서 이름이 불려지는 것들을 보통 모스볼이라고 하고, 마리모는 그 일본의 아카노라는 그런 호수 아니면 저수지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담수성 녹조류인데, 자, 이 친구들은 특별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국내에 진정한 마리모가 유통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모스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친구들은 사실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애완식물로 많이 불리우고, 기분이 좋으면은 물속에서 이제 물 위로 수면 위로 이렇게 붕붕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이제 기포가 생겨서 그게 이제 부력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컨디션이 좋으면 올라오는 건데, 이 모스볼은요 해외에서 이제 자연 상태에서 성장을 하면서 이런 녹조류들이기 때문에 찌꺼기나 잔해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구상체를 만든대요. 그러면서 번식을 하는 건데, 인위적으로 번식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들을 번식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번식이라기보다는 분리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하려던 생각은 없는데, 여기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졌어요. 그래서 모양도 자발죽 겸 해서 이 모서부를 반으로 갈르면 어떨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이거를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우와, 안엔, 오! 와, 안에 비어있는 게 아니라 꽉 차있네요. 자, 이 친구들을 이렇게 반을 쪼갠 다음에, 자, 잠깐 넣어놓고, 이거를 아주 살살 해줘야 됩니다. 오, 야, 두 개가 됐네. 살살 해줘야 돼요. 이거를 말랑말랑하다고 너무 이거를 세게 누르거나 그러면 이 마리모의 이제 녹조류들이 이제 틈이 없어지면서 좀 약간 숨을 쉬는 게 힘들다고 해요. 왜냐면 안 속에 있는 녹조류 친구들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살살 해서 어느 정도 빈틈이 있게 해주고요. 이게 좀 모양이 안 잡히는 것들은 이렇게 실로 감으면 된다고 해요. 실로 어느 정도 감아뒀다가 한두 달 있다가 다시 풀면은 그 모양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짜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 안에가 저는 사실 텅텅 비어있을 줄 알았는데 꽉 차있네요. 오, 신기하다. 얼핏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리모나 모스볼을 번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마리모랑 모스볼 계속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산지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스볼은 유럽 쪽에서 오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리모는 진짜 특별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일본에서 온 거예요. 어쨌든 같은 뭐 비슷한 명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하는 법은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힘들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야, 이렇게 해서 모스볼을 이렇게 번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찬물에 놓으면 좋다고 해요. 하여튼 이 친구들의 그 의미는
사랑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식물인데요. 여러분들 모스볼, 마리모 어느 정도 구분만 하고 어쨌든 사랑으로 이 친구들을 사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가 안 좋을 때는 찬물에 넣어주거나 냉장고에 살짝 넣어주면 컨디션이 돌아온다고 하네요. 자,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